이 곡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아이돌 걸그룹에서 발표하는 곡들 중 힙합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이 곡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아이돌 걸그룹에서 발표하는 곡들 중 힙합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 이 뮤직비디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핑크 베넘부터 저는 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강력하고 하드한 힙합곡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블랙핑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새로운 앨범을 들고 왔죠? Shutdown입니다. Shutdown. 일단은 워딩 자체부터가 Shutdown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름답고 귀엽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K-POP 아이돌 그룹에서 조금 찾아볼 수 없는 워딩의 제목입니다. 심상치가 않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그 뱉는 벌스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놀라운 부분은 뭐였냐면 대중성 대신 힙합의 오리지널러티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작업을 블랙핑크를 통해서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여기에 프로듀서였던 24choice랑 테디 이분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 곡은 대한민국 걸그룹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힙합이라고 들고 나올 수 있는 작품들 중에 아마 최고가 될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블랙핑크의 셧다운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Blackpink in your area라는 이 문구 자체를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 하나. 이 곡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미대륙을 겨냥한 음악인 게 저는 추정이 되는 게 사실 블랙핑크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아시아입니다. 근데 블랙핑크는 자꾸 뭔가 힙합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을 항상 갖고 있던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독하게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곡 자체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는 저는 YG의 대단한 음악적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 팔리려는 음악 만들려면 이런 음악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보면은 한번 이런 도전은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아마 한 것 같아. 그리고 놀란 거는 리사의 랩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어 랩이 진짜 한국 래퍼들처럼 랩을 하는 게 너무 놀라워. 이것도 놀랐어. 지수님의 파트가 사실 보컬이잖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래퍼들의 바이브로 싱잉 랩 메이킹을 한 거겠죠. 이런 점들이 저는 너무 놀랐어.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블랙핑크 4명의 멤버들 중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수님이 가장 한국적인 로컬 바이브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지수님마저도 결국은 오리지널러티 있는 플로우가 장착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제 이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훅 자체도 그냥 이건 힙합이에요. 제가 핑크 베넘도 힙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와 이거 힙합이네. 그냥 힙합을 들고 왔네.
라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걸그룹이? 대한민국 걸그룹이? 힙합을 갖고 왔어? 근데 그게 오리지널로 티가 있어. 와, 저는 이런 거 상상 못 해봤거든요. 진짜로. 아웃핏도 강렬해요. 그냥 힙합이야. 야, 제가 이 뮤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뭔가 힙합 관련된 음악 축제들 있잖아요. 뭐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한국에는 뭐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이 있고 뭐 미국에 가면 롤링 라우드 같은 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곳까지 가져오는 블랙핑크라면은 이제는 힙합 음악이 나오는 페스티벌에 라인업에 서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야, 저는 걸그룹 멤버들이 이렇게 랩으로 조져버리는 트랙을 갖고 오는 거를 이게 말이 안 돼. 아, 이게 대한민국 걸그룹에서는 하지 않는 시도를 블랙핑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런 바이브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곡으로 들고 나오는 걸그룹이 제가 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분위기를 내려는 걸그룹은 있었습니다. 21 같은 그룹이 있었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와, 이 곡 뮤직비디오 뭐 다 충격적이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곡을 통해서 소속사인 YG의 DNA에는 힙합이 아직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특히 저 지수님의 그 지뱅시 이번 아웃핏 그 새로 나온 옷들 있잖아요. 아, 나 저거 마음에 들더라고. 와, 약간 그 차 타고 운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건 마치 블랙핑크 갱이었어, 완전히. 와, 제가 이거를 뭐 블랙핑크의 팬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K-POP에서 활동하는 걸그룹들 잘 몰라요. 심지어 멤버들도 몰라. 근데 이 곡을 들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걸그룹이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음악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시도 자체만으로서도 너무 좋다고, 너무 긍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고, 제가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대한민국 힙합이 인기가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힙합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중들한테는 힙합에 있어서는 약간의 낯설음이 있어요. 어떤 낯설음이냐면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에 대한 낯설음이 있다 이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한국인들이 외국 래퍼의 음악을 듣는다, 가령 예를 들면 미고스의 음악을 듣는다, 힙합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대중들이 그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본토에 있는 미국 힙합의 어떤 감성들을. 근데 셧다운이라는 곡이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시도를 했고, 가깝다, 완전히 가깝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로 랩으로 그냥 꽉 채워진 곡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밝고 더 상쾌한 곡을 만들어야 잘 팔릴 수 있는, 팝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잘 팔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식인데 그거를 깬 거예요. 그냥 진짜 이거는 블랙핑크의 저는 음악적 대모험인데, 저는 이런 음악적 대모험을 굉장히 뜨겁게 지지하고 싶고, 저는 느꼈어요. 휘파람, 뚜뚜뚜뚜, Kill This Love, How You Like That, 그리고 핑크 베놈까지 이 빌드업을 보면서 점점점 뭔가 힙합의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완성형이 저는 셧다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걸그룹이 이 정도로 힙합에 진심이면 저는 아마 오늘부터 블랙핑크의 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걸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 대중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깨버렸어. 진짜 나중에는 힙합 관련 음악 페스티벌에 이름을 올려도 될 정도로 이제 블랙핑크의 힙합 음악은 진짜 오리지널리티에
오늘도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힙합 팬으로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